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디자인할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우선 나무와 집 모양을 만들어서 심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우선 엘립스 툴로 지정된 면 컬러를 설정하시고요. 도큐멘트 클릭하겠습니다. 7mm의 정원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Alt를 누르고 중심점에 클릭해서 4mm의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시된 면 컬러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정렬을 따로 해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면 컬러가 지정된 사각형을 그려보겠는데요. 렉탱글 툴로 원 상단에 클릭해서 1.5 27mm를 입력해서 좀처럼 배치해 주겠습니다. 승차의 날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 옆에 렉탱글 툴로 직사각형을 하나 더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딜리트 앵커 포인트 툴로 상단 고정점, 오른쪽 고정점을 클릭해서 삭제해 줍니다.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줍니다. 자,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기 위해서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의 라운드 코너스를 클릭합니다. 프리뷰에 체크해 놓고요. 0.7을 입력해서 모서리를 둥글게 만든 후에 익스팬드 어피어런스로 확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회전하여 날개 모양을 완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U를 눌러서 스마트 가이드를 활성해 주십시오. 로테이트 툴로 원의 센터, 중앙에 Alt를 누르면서 클릭합니다. 120도를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준 후에 컨트롤 D를 눌러서 나머지 날개 형태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겹친 정도에 따라서 날개 형태는 어레인지로 정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동일한 컬러로 둥근 사각형을 겹쳐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다른 둥근 사각형을 이처럼 그려서 배치해 주시고요.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 키보드의 방향키를 활용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얼라인으로 정렬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배치해 놓고요. 3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붙여주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의 고정점을 선택하고 삭제한 후에 조인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지붕 형태를 만들 텐데요. 길이가 모자라면 아래로 이동해서 확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폴리곤 툴을 사용해서 육각형을 그리겠습니다. 도큐멘트에 클릭한 후에 대화 상자에 그림처럼 수치를 입력해 줍니다. 그다음에 면 컬러 없음을 지정을 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겠습니다. C에 곱셈 패스를 지정해 줍니다. 마이너스 2를 입력해서 축소된 복사본을 만듭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에 고정점들을 선택해서 삭제해 줍니다. 자,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오브젝트를 지붕 형태로 펜툴을 이용해서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열린 패스의 끝점을 클릭한 후에 다시 Shift를 누르고 클릭해서 연결해 줍니다. 컨트롤 누르고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합니다. 다시 오른쪽에 열린 패스의 끝점을 클릭해서 Shift 누르고 떨어진 위치에 클릭해서 패스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에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는 6pt, 끝 모양은 라운드 캡을 지정하시고요. 모서리 부분도 꺾어진 바깥쪽 모양도 라운드 조인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시된 컬러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자, 안쪽에 있는 패스도요, 연결해서 지배 형태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듯하게 선을 그을 때는 Shift를 누르면서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은 반듯하게 연결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Shift 누르면서 두 개의 점을 선택하시고요. Average의 Vertical로 반듯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색상을, 면색상을 지정해서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모형 오브젝트 선택하시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50%로 축소하여 복사하겠습니다.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 체크 푸시고요. 카피를 눌러서 복사한 후에 상단에 배치하도록 합니다. 자, Shift를 누르면서 방향키 이용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 선분을 선택해서 길이를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고정점을 Shift 누르면서 동시에 선택해서 지정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길이 줄이시고요. 그다음에 지붕 형태랑 약간 이동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 오브젝트를 제작할 텐데요. 모양 하단에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둥근 사각형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요. 중앙을 온라인을 이용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로 모형을 완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둥근 형태의 창 모양을 만들 텐데요. 콜라 그리드 툴을 사용해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클릭하시고요. 순서대로 입력해서 크기와 등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시된 면과 선 속성을 지정해 주십시오. 가운데 정렬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렉탱글 툴로 흰색의 사각형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5mm의 정사각형을 그려서 중앙에 배치합니다. 중앙 상단에 배치해 주시고요.
크기의 사각형을 이용해서 Alt를 누르고 복사해서 하단의 모양도 완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하시고요. 반사 대칭 이용하셔서 반대편의 모양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네. 자, 이제 나무 모양 만들 텐데요. 삼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폴리곤 툴을 선택합니다. 화면에 클릭해서 7, 사이즈는 3을 입력합니다. 이 나무 형태를 만들 거예요. 셀렉션 툴로 조절점의 중앙을 아래로 내려서 높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삼각형의 상단 떨어진 위치에 클릭합니다.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대화상자를 띄워주시고요. 자, 클릭한 지점이 축이 되겠습니다. 변형의 축을 향해서 80%씩 줄여서 다단 복제를 해주겠습니다. 카피를 눌러서 복제하시고요. 컨트롤 DD 누르셔서 두번 영업 후 반복 복사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순서대로 제시된 칼라를 면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나무 기둥 형태에 해당되는 직사각형을 그려서 면 색상 넣어주시고 맨 뒤로 보내게 한 후에 가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무 모양을 선택하고요. 자, 왼쪽 위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준 후에 Shift를 누르면서 조절점의 모서리를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축소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위쪽 4개의 삼각형은 패스파인더의 Unite를 클릭해서 합쳐주시고요. 색깔을 넣어준 후에 맨 뒤로 보내기를 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무 형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자, 완성된 오브젝트를 심벌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선택한 후에 심벌 패널 하단에 이 심벌을 클릭합니다. 그래픽을 지정한 후에 심벌의 이름은 집과 나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큐멘트 오브젝트는 삭제를 해주시고요. 이제 메쉬를 적용해서 배경을 만들겠습니다. 면 컬러 지정하시고요. 도큐멘트 왼쪽 상단 원점에 렉탱글 툴로 클릭해서 10297을 입력해서 정렬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메쉬 툴로 왼쪽 상단, 오른쪽 하단을 클릭해서 메쉬 포인트를 만들어줍니다. 메쉬 포인트마다 색상을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왼쪽 상단과 오른쪽 하단의 색깔을 각각 지정해 주시고요. 메쉬 툴을 사용해서 그림처럼 핸들을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표시가 없을 때 먼저 지정했던 메쉬 포인트를 클릭해서 사방에 생기는 핸들의 끝, 동그란 끝을 잡고 그림처럼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큐멘트보다 훨씬 큰 범위를 넘는 두 개의 곡선을 그립니다. 열린 패스 두 개를 선택해서요. 각각의 속성을 지정한 후에
블렌더를 적용하겠습니다. 블렌더에 메이크를 지정하고요. 중간 단계는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스텝을 지정한 후에 제시된 15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단에 배치될 화면과 같은 해와 구름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해 형태는요, 스타 툴을 활용해서 적용하겠습니다. 스타 툴을 클릭해서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십시오. 20, 12, 14를 입력해서 포인트가 14개인 별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제시된 그라디언트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면에 그라디언트 설정하시고요. 리니어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컬러는 제시된 컬러 지정해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U를 누르시고요. 별의 센터에 원의 십자 포인터를 맞추시고요.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안쪽 포인트랑 접하도록 큰 원을 그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80% 카피를 눌러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 모양과 큰 원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마이너스 프론트로 겹친 부분, 앞에 있는 원이 겹친 부분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 툴로 그라디언트 각도 조정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서 왼쪽 하단으로 대각선으로 드래그해서 그라디언트의 모양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볼 형태는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구름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사각형과 원을 결합해서 만들었습니다. 볼 형태에 맞게 크기가 다른 원들을 서로 겹쳐서 사각형과 함께 배치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유나이트 이용해서 합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구름을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어진 구름을 복사를 해서 배치를 하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크기도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기 조절은 셀렉션 툴로 바운딩 박스 모서리를 쉬프트를 누르면서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축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치된 3개의 구름에는요, 이펙트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적용된 이펙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요, 드랍 섀도우에, 자, X 옵셋은 0, Y 옵셋은 1, 블러는 1mm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개의 구름에는요, 불투명도를 설정하기 위해서 Transparency에서 Opacity 70%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단 컨트롤 패널에서 컨트롤 바에 있는 70% Opacity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오브젝트는요, 완성된 디자인 참조회에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치되었고요. 자, 이제 언덕 모양과 식물의 모양을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언덕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도 펜툴을 이용해서 하단에 두 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센터를 0에서 그리실 때는요. 하고 겹치는 부분은 좀 자유롭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커브 전환을 해주시고 받침 패스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박의 형태를 두 개, 각각 두 개 만들어서 배치를 해줍니다. 지정된 컬러 넣어주시고요. 이와 같이 하단에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왼쪽에 화면과 같은 식물의 모양을 그려서 배치할 텐데요. 먼저 밑에 해당되는 부분은 펜툴을 이용해서 패스를 그려줍니다. 날린 패스를 그리시고요. 스트로크 컬러, 그 다음에 스트로크의 두께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잎사귀의 모양은요. 많이 해보신 형태입니다. 타원을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로 위쪽과 아래쪽 고정점을 각각 클릭하시면 이렇게 뾰족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바운딩 박스의 모서리 밖을 드래그해서 회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전하고요. Alt를 누르면서 복사해 주신 후에 자, 레이아웃에 맞게 회전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Alt 눌러서 복사한 후 Ctrl D를 눌러서 이렇게 반복하여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좌우 대칭형은 Reflect 툴이 되겠죠. 축을 지정해 주시고요.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동시에 드래그 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Shift는 반듯하게입니다. 앵글 회전값이 들어갔을 때는 Alt 누르면서 근접하게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잎사귀 형태만 따로 회전해서 배치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형 만드시면 되겠고요. 자, 이 잎사귀 형태는요. 펜툴을 이용해서 그리시는 거죠? 네. 펜툴을 이용해서 곡선에 패스를 그림처럼 그려줍니다. 색깔이 잘 안 보이니까 검정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드래그했던 앵커 포인트에 다시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사라지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이게 좀 좁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려놓은 상태에서도요, 앵커 포인트를 얼마든지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조정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휘어진 잎사귀 형태는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개를 순서대로 그리시고요. 자, 물방울의 형태는요, 정원을 이용해서 제시된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그라디언트 패널에 레디아를 지정해서 둥그렇게 퍼지는 형태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물방울 모양처럼 물방울 색감이 나오게끔 그라디언트에 컬러 스탑을 4개를 그림처럼 화면처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라디언트 툴로 방향을 지정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드래그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게 나옵니다. 최대한 맞춰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흰색 흰 정원을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세 개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그룹으로 Ctrl G로 묶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오페시티를 80%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해 주신 후, 자, 이 형태는요, Alt를 누르고 복제를 한 후에 Alt를 누르고 복제한 후에 너비만 넓혀서 회전하여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작이 끝났으면요. 이제 참조해서 좌측 하단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등록된 직관 나무 심볼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심볼 스프레이어 툴로 먼저 주신 후에 뒤에 나와 있는 다른 도구들을 사용해서 이동, 회전, 크기, 그다음에 투명도도 적용하시고요. 심볼 스테이너 툴로 색조를 최대한 유사하게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요한 개수만큼만 지정을 하겠습니다. 심볼 스프레이어 툴로 필요한 개수만큼만 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심볼 사이즈 툴로 축소할 때는 Alt를 누르면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도 하시고요. 네, 자 뒤에 있는 내용들 교재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심볼 셋을 가져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심볼의 다양성을 주시고요.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왜곡을 하겠습니다. 지정된 속성대로 문자를 입력을 해주십시오. 두줄 입력하는 것은 엔터 눌러서 입력하시고요. 얼라인 센터로 가운데 정렬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상이랑 크기는요, 더블 클릭해서 단어별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왜곡하기 위해서 Envelope Distort에 Make with Warp 클릭합니다. Selection 툴로 선택하고요. Make with Warp 클릭합니다. 미리 보기 체크한 후에 아크를 지정해 주시고요. 밴드는 90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호리젠탈 20%로 조정하겠습니다. 30%군요. 네. 30을 지정해서 밴드 30. 호리젠탈 20%를 지정해서 그림과 같이 문자를 왜곡하고요.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로 그림자 효과를 줘서 배경과 뚜렷하게 구별이 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X 옵셋은 0을, Y는 3을, 그다음에 블러는 1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운 빌리지 문자도 마찬가지로 변형을 할 텐데요. 인벨롭 디스톨트에 Make with Warp을 클릭합니다. 체크하시고요. 아크를 지정하고 밴드는 마이너스 15를 설정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조절점에 바깥쪽에 마우스 위치에 놓고요. 완성형태 참조해서 드래그해서 그림처럼
회전하여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에코 라이트도 각자의 속성대로 지정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브러쉬를 추가해서 아래쪽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추가된 브러쉬는요, 자, 플라우스라고 되어 있는 브러쉬 있는데요. 어디에 있느냐? 자,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 보더스를 클릭하고요. 보더스 언더바 너벨티를 클릭해서 추가 브러쉬를 불러옵니다. 굉장히 독특한 브러쉬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블러를 클릭해서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로 하단에 도큐멘트의 너비보다 넓은 수평선을 Shift를 누르면서 그린 후에 클릭하여 적용해 두시고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는 UPT를 적용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 디자인은 클리핑 마스크로 정리하겠습니다. 도큐멘트 왼쪽 상단에 렉탱글 툴로 클릭해서 10297을 입력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립니다. 컨트롤 A를 누르고 클리핑 마스크로 디자인을 정리하면 완성입니다.